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사장을 사퇴한 이유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건 이미 보도가 됐고 그 녹취록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부하 직원이 사퇴 압박을 하고 있고 빨리 난리가 난다. 빨리 사퇴해서 써라. 빨리 사인을 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자, 사퇴를 하고 난 전후가 많이 달라진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전 사장을 사퇴시킨 이유가 바로 드러나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50% 수익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수익의 50%를 보장한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퇴시키고 난 이후에는 그래 수익이 50% 보장한다는 게 1월 26일이었고 사퇴가 2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에는 어,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 지침서가 공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무선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대함으로 해서 자이 일정 부분의 비율대로 어,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도 없어져 버렸고 고정 이익 즉 1,820억 원만 어, 보장한다 고만 돼 있고. 나머지 초과 이 관수 조항도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내보냈던 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태 압박을 강하게, 넣, 강하게 넣고 거기 역할을 한사람이 정진상, 그리고 유한규, 유동규, 이런 인물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5년 2월 6일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개발본부장의 사태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뀐 것입니다. 자, 이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서 이황전 사장이, 황정 사, 황무성 전 사장이 이 유동규 직무대리, 유동규와 이견이 닮았던 점이 바로 그 사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와 황사, 황전 사장은 이, 유동규는 고정 이익을 딱 정해가지고,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 일정만 딱 정해놓은 배신에 황전 사장은 자, 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비율대로, 그러니까 50%의 지분대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비율로, 집은 비율로 더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황전 사장이 그걸 주장하다가 사퇴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검찰은 이 유동규의 공수장을 통해서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이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김만배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에 따라서 특혜를 만들기 위한 조항을 집어넣고 그런 규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됐던 이 황무성 전 사장을 내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동규와 그리고 유한기 또한 정진상 어이그 이재명 지사의 전 정책 실장,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논의를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걸 딱 정리를 한 것이 어떻게 됐냐면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서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어, 지분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결한 겁니다. 자, 투자심의 위의 시행 세칙에 따르면은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이 황무성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돌변한 것입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가 되는 50%의 수익 방안이 사라진 겁니다. 자, 공사가 고정 이익인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822억만 가져간다, 못을 박아버리고, 더 수익이 늘어날 경우에 비율에 따라서 가져간다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서는 3500억 정도가 되는 이50% 수익 방안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3500과 1800 정도 되니까, 벌써 이, 1 어, 700, 1700 정도의 이익이 사라진 겁니다. 자. 공모 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황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황 사장이 퇴임 이후에도 실무진들은 초과 이익이, 이,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2015년 2월 12일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 본부의 1팀과 2팀에 각각 공모 지침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자, 공모 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주모전 개발 계획 파트장, 주모 파트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주모 파트장은 공모 지침서에 담겨 있던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에서 70%를 공사, 즉, 성망도시개발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주전 파트장에 관련해서 자, 이 일을 질책했다. 질책했다.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책했다. 자, 또 같은 시기에 이 이현철 이 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수 없다. 따라서 플러스 알파 검토를 요한다 하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로서 개발 본부장에 보고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이제 수익을 플러스 알파로 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 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걸 쭉 전체를 보면 왜 황무성, 어, 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내보냈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어, 이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조항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황무성 사장이 있을 때는 50% 수익에 따라서 비율을 따라서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 지금은, 지금 가지고 온 것보다 적어도 1,500억, 1,700억 정도를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무성 사장을 사퇴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황무성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오늘 조선일보 기자를 보면은, 자, 성남시가 감사관실까지 동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관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두 차례나 지금 불려갔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자, 이래서, 어, 황 사장에 대해서 이 이재명은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황전 사장을 뽑았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후 사임 소식에 대해서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에 들어가 가지고 보고받고 또이 감사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장의 보고가 되는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보고만 되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지금 유동규는 주변에 황전 사장을 가르쳐서 그 XX는 내가 날린다. 이청 사장 이청 사장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있는 방이 이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을 가리키면서 이청 사장에게도 이미 얘기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불리한 아니 어떻게 보면은 민간 업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줄이는 이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황전 사장에 대해서 이, 찾아가서 압박을 하고, 급박하고, 거기다가 감사실에 두천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어, 관계자들도 황무성 전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성남시청 감사관실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동규는 내가 날린다. 이청 사장, 즉 이재명 시장도 이미 얘기해 됐다. 이렇게 말했, 말했다는 걸 보면 정말, 어,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겉으로는, 이,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어, 이 황전 사장이 업계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 이게 퇴출 명분이라고 합니다. 업계 사람들과. 저, 성남시 개발 정보를 흘리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얼마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황전 사장이 감사관실에 불려갔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 직후에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만두더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스로 그만두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이게 녹취록 공개를 보면, 자, 물러가게 압박한 거다. 이게 이재명의 블랙리스트, 200명의 블랙리스트라고 보이고,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이 바로 수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